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양배추 다이어트 놀러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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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에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감상하러 렛츠 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57.5kg이었어요. 이번에는 양배추로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도 달릴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산책을 나가보자. 고고. 여러분, 햇빛이 쨍쨍한 날엔 선캡이나 선글라스를 꼭 끼고 나오셔야 좋습니다. 저는 얼굴 자체의 자외선을 차단하고자 선캡을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양배추로 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요, 양배추랑 계란 2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잘라 줄게요. 두 개를 그냥 풀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시고 배추나 소금을 뿌려주세요. 기름을 둘러주시고 눌러줄게요. 뚜껑을 닫고 중불에 3분 동안 구워줄게요. 뚜껑 닫고 3분 동안 더 구워줄게요. 짜자잔. 엄청 오랜만에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아침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새송이 버섯 고추장 볶음 그거거든요. 얘랑 얘랑 같이 콜라보해서 먹을게요. 멸치 볶음. 그럭저럭 괜찮구만. 다리를 찢을 겁니다. 요즘에 또 완전 어우 뻐근해 뻐근해. 이렇게 항상 다이어트 시작하는 날에는 근육도 아직 덜 풀리고 그런 거 봐요. 어우. 아침에 원래 공복에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못 먹었어. 깜빡해가지고 블루베리예요. 저녁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 느낌. 진짜 블루베리 너무 맛있어. 저녁에 아까 그 레시피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 먹을 겁니다. 그럼 마법을 부려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이렇게 양배추 치즈전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에는 뭔가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가 어울릴 것 같아서 도전! 스파게티 소스를 발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와, 치즈가 너무 좀 늘어나는데. 와우. 여러분, 모짜렐라 치즈랑 코카 치즈 대용. 너무 맛있어. 진짜 무슨 피자가 빵. 그래, 아침에 먹었던 거는 치즈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 와우! 이거네. 완전 짱.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제가 진짜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스텔 구름들, 파스텔 하늘이 있다가 저기 달 보이세요? 대박이죠? 너무 예쁘죠? 아름다워라. 달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달님과 함께하는 외롭지 않은 산책, 달님과 함께 산책, 달님과 함께 산책. 오늘은 산책을 나가는 겸 사과를 사오는 걸로 해서 바로 사과부터 먹어야지. 정말 24년 동안 변함없이 먹을 생각 먼저 해. 맛있어. 이거 모자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양배추. 오늘은 양배추 쌈, 양배추를 약간 그런 요리를 할 겁니다. 중불에 10분 삶아줄게요. 짜자잔. 심지 떼주세요. 양배추 쌈이랑 두부조림, 김치찌개, 무장아찌, 참치 먹을 겁니다. 뭐 먼저 싸먹을까요? 참치랑 이거 무장아찌 너무 맛있겠다. 두부조림이랑 김치찌개 안에 있는 김치. 짜잔. 와우, 진짜 대박이네요. 맛있다. 참치랑 김치찌개의 김치의 조합은 어떨까? 너무 맛있어. 여러분, 가족들이 남긴 김밥이에요. 또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거니까. 맛있어. 물 마시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물은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그 노래에 어떤 자작곡을 배경에 틀지 그게 아직 고민인데, 한 번도 배경음악을 안 써본 노래인데, 짜잔, 엄마가 써주신 가사로 만든 노래, 내가 추억하는 당신은. 제가 좋아하는 가사 부분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이게 화면이 가려져가지고. 오랜만에 불러요. 1년 만에 부르는데. 근한 작별 인사 없이 내 곁에서 떠나가 널 용서해. 하얀 조각달 걸린 새벽녘 밤들도록 잠 못 이루 널 그려본다. 내가 추억하는 당신은 시린 겨울 끝 흐드러진 꽃향기 실려온다. 내가 기억하는 당신은 벚꽃처럼 흩날리는 첫눈 되어 내게 온다. 여기까지. 이런 노래예요. 많이 들어주세요. 갑자기 노래 홍보. 참치, 양배추, 두부, 김치.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두부 먼저 들어있는 거. 역시 김치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최고구만. 산책 끝나고 왔는데 이거 아이셔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먹어봐.
이거 완전 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오 완전 셔. 레몬만큼 셔요. 완전 좋아. 다음에 이렇게 싱글 먹고 싶었어. 와우. 완전 맛있어. 이거는 오빠가 사왔던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왔는데 완전 미니미니한 다이제가 들어있어요. 와우. 완전 바삭바삭해.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 뭐지?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 맛 봤으니까 이제 그만 먹자. 됐어! 참아! 아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우, 너무 맛있어. 아우, 맛있어. 오늘 아침에 만든 팔찌예요. 비즈 팔찌를 만들다 보면은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59수를 깨매는데 터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배웠고, 이 구슬이 바닥에 어딘가 이렇게 떨어져요. 급하게 찾아보니까 안 보여. 근데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딱 잠깐 옆에 보면 그 구슬이 있는 거야. 바로 내 밑에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 보면, 아니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면 그냥 쉽게 될 일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병온하게 가지자. 비즈 액세서리를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배워갑니다, 인생을. 어떡해. 오늘은 양배추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요? 김밥, 김, 양배추, 단무지랑 맛살, 달걀 3개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를 굉장히 얇게 썰어 주세요. 달걀 3개를 풀어 줍니다. 소금을 넣어 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번에 다 부어줄게요. 뚜껑 닫고 중불에 3분 부어줄게요. 뚜껑 닫고 3분 더 부어줄게요. 짜자잔. 반으로 갈라줄게요. 김 위에다가 흙, 단무지 두 개. 맛살은 선택사항이에요. 제가 맛살 워낙 좋아해가지고. 남는 부분은 물을 묻혀주세요. 그럼 싹 하고 달라붙습니다. 하나 완성. 자, 단무지 무지 두 개, 맛살도 찢어주세요. 말아 주세요. 물을 묻혀주세요. 그럼 착하고 달라붙지요. 이야, 완벽해.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깔끔. 대박. 하나, 둘, 얍! 하트. 오!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진짜 맛있겠다. 3일째 먹은 양배추 요리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제일 짱. 양배추 맛이 전혀 안 나. 너무 좋아. 이거 완전 저칼로리, 완전 건강한 김밥.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은 놀러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노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사쿠시 라 발리 from India, 니사 from Turkey, 유수 from Tunisia, 리마 from Saudi Arabia, 모나 from Sumerian in Iran, 퀸유 from Vietnam, 알리나 from Pakistan, 사브리나 from Italia, 타프라 라이언 from Libya. Gadil Asar Muhammad, Ikhlasu from Iraq, Arina from Russia, Alam Kolo from Morocco, Luzain Lawan from Syria, Lemuladura on Pura Rupana, Rania from Algeria, Ayana from Kyrgyzstan, I'm Tsim Kankawa. Happy birthday to you. I love you guys. Let's all be happy. Oh, 감사합니다. 양고추 달걀 하나 둘 셋 완성. 맛살 단무지 김 계란 양배추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완성! 맛있게 먹어볼까? 완전! 대박! 원래 김밥은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것이죠. 저도 이것만으로 만족해요. 으쌰! 여러분, 어제 밤에 좀 주워 먹었던 거 우유에다 타 먹으면 엄청 더 맛있다는 오빠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밤에 또 터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낮에 조금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오 마이 갓. Unbelievable. 진짜 맛있다. 저 보이시나요? 완전 어둡네. 만보를 걷는다는 게 정말 정말 어렵네요.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만보를 뛰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네, 저는 이렇게 총 3일 동안 1kg을 감량했고요. 이번에 양배추 다이어트를 하면서 배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양배추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우, 양배추로 스무디를 이렇게 갈아 먹어야 되나? 어떡하지? 뭐가 있지 하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칼로리도 적고 아주 건강한 재료로 요리를 많이 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다이어트 때 제가 간식을 먹었잖아요? 군것질을 완전히 제한했을 때보다 음식에 대한 그런 엄청난 집착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다이어트 끝나는 날 뭐 먹지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이제 어제 먹었던 거 그냥 그것도 맛만 봐야지 막 요 정도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 보면은 역시 먹고 싶은 걸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어떡하지? 정말 맛있는 게 많잖아요. 갈비찜도 있고 송편도 있고 저 깨송편 정말 좋아하고요. 약과도 너무 맛있고 맛있는 게 너무 많지만 적당히 먹으면서 건강하게 목표까지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체중 감량에 초점을 맞춘 다이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희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이어트도 삶도 모든 것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파이팅 하소! 그럼 안녕!